건가?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요. 잠깐만요. 저는 애교살 그런 거 없어요. 완전히 오픈된 그런 눈이에요. 티는 안 나는데.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요. 됐죠? 이제 블러쉬를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 브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그 블러셔 색 바로 오르가즘이라는 색이에요. 이렇게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홍조가 생기는데 그 색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. 주황 오렌지와 분홍의 중간 그 정도예요. 해볼게요. 약간 이쪽에 하려고요. 이렇게 키가 너무 많았다. 저때가 딱 좋네. 이게 오르가즘의 색일까요? 잠깐만요. 여기가 너무 진하게 됐다. 이것이 진짜 오르가즘 색인 것인가? 아무튼 이 자켓색이랑 좀 잘 어울리죠. 자켓을 벗자면 이렇게 하면 밋밋하니까 한번 해보려고. 일단 이런 색이는데 이 아까 자켓색에 맞춰서
나중에 넣게 될지 잘 알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. 왜냐면 이제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. 이거 잘안 나오면 그냥 자르면 되니까. 쉐브라 뷰러입니다. 된다.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윗꺼풀에 덮이잖아요. 그래서 눈썹이 그렇게 짧은 편도 아닌데, 그리고 자 한번 눌러줘서 밑으로 내려오고. 좀 묻었다. 여기 눈꺼풀에 조금 묻었어. 지워줘서 그냥 망했어요. 여기 까맣게. 이게 또 워터프루프거든요. 그래서 더 잘 안 지워져. 진짜 그냥 마스카라는 다시는 안 해야지. 여기 더 크게 그린 것 같아도. 아이고. 그랬습니다.